오히려 이거에 익숙해지면 딱 키보드를 칠때딱이 포즈에서 아예 안 벗어날 수 있게 타이핑이 가능한 그런 키보드입니다. 이런 거에서 조금 유명한 키보드가 있죠. 해피해킹 프로. 그거 같은 경우는 뭐 무접점 방식의 키보드라 그래가지고 금액이 한 3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70달러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한 8만 원? 한 8만 원 중반, 후반? 네, 그 정도 되니까 저렴한 가격에 좀이 정도 퀄리티 괜찮은 거기에다 블루투스까지 지원하는 키보드.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미있는 키보드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키보드는 이것을 좀 뭐라고 읽어야 되나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엔프로2 키보드라고 부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 제품은 밴굿을 통해서 지원받아가지고 리뷰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밴굿에서 이 키보드를 리뷰해달라고 이렇게 온게 아니라 제가 리뷰하고 싶은 제품을 직접 선정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객관적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뷰를 끝내고 나서 이 제품을 어떻게 하면 조금 저렴하게 살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보드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키보드들이랑 다르게 좀 크기가 되게 작아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60%, 보니까 퍼센트가 조금씩 줄수록 크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제품은 60% 사이즈라 그래야 되나? 네, 그런 키보드이고 기계식 키보드에 갈축 그리고 추가적으로 블루투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직접 성품을 뜯어보고 여러분들께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품은 이렇게 본품이 하나 있고 이거 크기 보면 진짜 작거든요. 네, 한이 정도 크기. 높이도 생각보다 되게 낮아요. 자세한 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블루투스 키보드다 보니까 설명서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명서를 대충 보면 그냥 유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총 4대까지 아예 물려놔가지고 스위싱 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실시간으로 제품들을 변경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뒷면 같은 경우는 이거 키보드 자체가 되게 작다 보니까 방향키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방향키를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지 나와 있고, 뭐그 외에는 여기에 LED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LED를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조작을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스 안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USB 케이블이 하나 있고, USB 같은 경우는 타입C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키 리무버 하나 있고, 그 다음 키보드를 꾸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키캡들이 같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키캡 같은 경우는 무각으로 전부 처리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가 키보드는 이 키캡으로 한번 바꿔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키보드 같은 경우는 뭐 기계식 키보드라서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로지텍의 K380 있잖아요. 네, K380이 한이 정도 크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엔프로2 키보드를 이렇게 똑같이 맞춰서 대면 K380이 좀더 크고, 그리고 이쪽 뒤쪽을 보게 되면 이만큼이 엔프로2가 조금 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한 크기죠. 키보드 자체가 엄청 작아요. K380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대신 두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계식 키보드라서 그런지 엔프로2가 한두 배, 세배 정도 좀더 두껍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계식 키보드잖아요. K380 같은 경우는 기계식 키보드가 아니니까 뭐 그렇게 조그맣다고 치는데 얘는 기계식 키보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크기로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도대체 무슨 제품인가 인터넷에 조금 찾아보니까 이 제품 정거, 이거는 엠프로 2. 그러면 2가 있다는 것은 1도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1이 좀 워낙 유명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2가 이번에 나온 것 같은데 저는 1을 경험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리얼포스 87, 그 다음에 레오폴드, 바밀로 키보드, 뭐 K380 한이 정도랑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키 리무버로 한번 몇 개만 한번 빼볼게요. 안에 스위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네, 여기 키캡을 뺐고, 여기 보시면 브라운, 네, 갈축 스위치가 이렇게 있죠. 제가 지금 이렇게 몇번 두들겨 보면서 좀 느낀 거는 조금 재미있다? 그렇게 소리가 크지도 않은데 좀 타자 치는 맛이 있는 좀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이따 타건 영상 같이 포함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연결하는 방법은 여기 상단, 네, 위쪽을 보시게 되면 USB 타입C를 꽂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 블루투스를 킬수 있는 전원 스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뒤에 가운데 같은 경우는 오비스 랩이라고 크게 로고가 있는데 크게 거슬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뒤에 높낮이 조절이 따로 없어가지고 그냥 이대로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높낮이 조절이 없어서 그런지 뒤에가 살짝 높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 이 제품은 블루투스 제품인데 배터리가 엄청 오래 가다 보니까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키보드를 치기 전에 키캡 몇 개만 조금 입부장한 걸로 한번 커스텀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있는데 좀 어떻게 꽂아볼지 하나씩 연결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키캡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바꿔봤는데, 키캡이 저는 방향키도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방향키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향키 빼고 ESC랑 이 밑에 배열들, 그다음 뭐 시프트 정도 이렇게 바꿔보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뭐랄까 좀 산뜻한 느낌? 네, 뭐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좀 여성분들이 쓰기에도 되게 이쁜 느낌의 키보드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해하셨던 타건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키보드 같은 경우는 기계식 키보드의 갈축 스위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타건 소리, 타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볼륨을 한번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손을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게 들릴 정도까지 볼륨을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 숫자 배열부터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이 사이드에 있는 키들을 눌러볼게요. 그리고 스페이스, 그 다음에 자판을 그냥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네, 영상은 한이 정도까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실제 제품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USB 케이블 있잖아요. USB를 여기 키보드에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연결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보여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 네, 이걸 키게 되면 블루투스가 바로 동작을 하는데, 그 상태에서 지금 제가 키캡을 바꿔서 잘안 나오거든요. 이쪽이 펑션 1 버튼, 그 다음에 여기가 펑션 2 버튼인데, 뭐 펑션 1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인 키 조합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펑션 2 같은 경우는 이걸 누른 상태에서 이걸 누르면 블루투스 1번, 블루투스 2번, 블루투스 3, 블루투스 4 이렇게 4개의 기기를 연결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누른 상태에서 이쪽 9, 0, 빼기, 플러스
뭐 이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펑션 2를 누른 상태에서 9번을 누르면 이렇게 불빛이 바뀌어요. 누를 때마다. 그리고 이 0번을 누르면 그냥 끄는 거. 그다음 다시 키고 이거는 불빛의 밝기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게 되면 제가 불을 끈 상태에서 키면 네, 이런 느낌.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버튼 누를 때마다 라이트가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빨간색 뭐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죠. 예, 무지개색도 있고 그 다음에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블루투스를 연결을 할 때는 처음에 연결할 때 펑션 2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연결하려고 하는 번호들을 꾹 누르고 있으면 한 5초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페어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페어링 하기 전에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에서 연결 버튼이 이제 뜨잖아요. 그럼 연결 버튼을 누르고 나서 이걸 쭉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네, 지금도 누르다 보니까 연결이 되었네요.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잘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옮겨가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지금 여기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입력하는 거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2번을 누르면 이렇게 바로 입력이 되고 그다음 다시 1번을 누르면 컴퓨터 쪽에서 입력이 되고 여기 누른 상태에서 2번을 누르면 바로 키보드가 내려가서 여기가 입력이 됩니다. 지금 제가 손이 부족해가지고 이것을 좀잘 보여드리긴 조금 힘든데 좀 자세히 집중해서 보시면 여기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1번을 누르면 컴퓨터. 그다음에 이걸 누른 상태에서 이걸 누르면 제가 연결하는 스마트폰. 이런 식으로 쉽게 이용이 가능하고 뭐 불빛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화살표가 따로 없잖아요. 화살표는 여기 이렇게 살짝 보시면 지금 여기 잘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에 좀 추가 표기들이 좀 있거든요. 잘 나오려나? 네, 이쪽에 방향키들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F1부터 F12까지 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여기 잘안 보이시면 전체 화면으로 해서 보시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쪽에 펑션 아무거나 누른 상태에서 요거를 누르게 되면 방향키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를 떼면 그냥 일반적인 키보드가 되는 거고 얘를 다시 누르면 방향키로 사용할 수가 있고 오히려 이거에 익숙해지면 딱 키보드를 칠때딱이 포즈에서 아예 안 벗어날 수 있게 타이핑이 가능한 그런 키보드입니다. 이런 거에서 조금 유명한 키보드가 있죠. 해피해킹 프로. 그거 같은 경우는 뭐 무접점 방식의 키보드라 그래가지고 금액이 한 3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70달러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한 8만 원? 한 8만 원 중반, 후반? 네, 그 정도 되니까 저렴한 가격에 좀이 정도 퀄리티 괜찮은 거기에다 블루투스까지 지원하는 키보드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 좀 밖에 다니면서도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키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제품은 밴쿳을 통해 가지고 제가 조금 리뷰하면 괜찮겠다 하는 제품, 바로 이 제품을 선정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 봤습니다. 뭐 아무래도 제가 갖고 싶은 좀 그런 키보드를 선정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써봤는데 크게 나쁘지 않아서 안 좋을 소리에 할 거는 그렇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타이핑도 해보니까 이 정도 키감이면 뭐 가성비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지원받은 뱅굿 이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할인 프로모션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주로 원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좀 주문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할인되는 게 딱히 없어가지고 그냥 정가 주고 구입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알리만큼 그렇게 미리 시작하지 않아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할인들이 좀 많이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제품들처럼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들을 만약에 구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밴쿳에서 이용을 하시면 괜찮은 제품들을 많이 쇼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조금 할인 쿠폰들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뭐 댓글을 이용해서 좀 이런 제품 할인 쿠폰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 밑에 뭐 설명란이나 댓글에 제가 작성을 해놓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되니까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더 유용한 정보, 그 다음에 재미있는 리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